우리 몸의 신비. 1탄. 1.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에는 46초가 걸린다. 2. 혀의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고,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. 3. 갓난아기는 305 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,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206개 정도로 줄어든다. 4. 두 개의 콧구멍은 3, 4시간마다 그 활동을 대표한다.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쉰다. 5. 뇌는 몸무게의 2%밖에 차지하지 않지만,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 사용량의 20%이다.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%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%를 사용한다. 6.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.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천연의 완전 방수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이 된다. 한 사람이 평생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정도로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는다. 말씀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, 만일 말을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, 능히 온 몸도 굴레세우리라. 야고보서 3장 2절.